부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과학이 시작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과학은 요때, 그러니까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간 게 1600년대인데, 1600년대,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12번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갑니다. 일본 사람들 간청에 의해서 가요.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외국과 철저하게 쇄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외국인 문물을 조금 구경하고 있어. 특히 중국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일본이 직접 중국과 교류하기엔 더 어렵죠. 그러니까 조선을 통해서 뭔가를 좀 알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특히 그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시를 쓰면 이게 시가 제대로 써졌는지, 왜냐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역시 한자라는 건 한문은 중국 글자 아니에요. 중국 문자니까 중국 문자로 이제 한시를 쓰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다를 평가받으려면 조선 사람한테 평가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조선 통신사를 열심히 간청해서 데려가서, 데려가면 그냥 그야말로 즉사 대접을 했죠. 그래서 많은 좋은 대접을 받고, 그러나 건너가려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죠. 바다 건너는 것 자체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죠. 실제로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가는데 12번을 보내요. 제일 많을 때 400명이 갑니다. 조선통신사가 제일 많을 때 딱 한 번 400명, 대개는 350명 전후로 가요. 그렇게 해서 12번이 가는데, 그 중에 한 번에 1643년인가에 1643년에 박안기라는 양반이 3페이지의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3페이지 아랫부분에 박안기라는 사람이 그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천문학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도와가지고 일본에 맞는 역법을 만들어낸 것이 조교력기라고 해가지고, 정향력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맞는, 일본인이 만든 최초의 역법이라고, 일본에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역법입니다. 그 역법을 만드는데 그 학술적으로 기여해 준 사람이 박안기라는 조선 사람으로 일본에는 잘 알려지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졌죠. 80년대 초까지. 저번 그래서 그걸 찾아냈는데 그때는 이미 일본이 우리를 앞서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선이 앞선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1643년에 일본에 가서 박안기 가르쳐줬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40년 뒤에 1180년인가에 그 시부카와 하루미라는 사람이, 사천춘해라는 사람이 그 일본에 맞는 최초 역법 만들을, 그거는 그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앞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본은 이미 앞서기 시작했다. 왜 앞섰냐? 그 얘기는 이제 3편에서 제 셋째 대목에서 나올 텐데, 둘째 대목은 우리나라만 얘기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과학의 시작. 우리나라의 과학의 시작은 우리나라 개국된 게 1876년이죠. 1876년에 나라의 문을 열죠.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열은 거긴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식자들이 이해하고 있을 때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개국을 당해요. 강화도 조약에서 오픈, 나라의 문을 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물밑이 밀어들기는 합니다만, 차라리 일본을 중심으로 서양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근대 서양 문명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처음에 1881년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그 저 일본과 중국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공부하려고 노력한 적이 좀 있죠. 그래서 일본에 보낸 건 신사유람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양반 자제들이 좀 몇 명이 갔었고, 그 다음에 81년에 중국에는 천진에 그 이제 영선사행이라고 해가지고 김윤식이가 이끄는 그 이제 영선사행이 일본에 아주 천진 중국에 가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러 갔었죠. 근데 그 지차가 좀 낮은 학생들이 주로 뽑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번 갔습니다만 별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두 가지 다.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그 1883년에 한성순보라는 최초의 신문이 나오죠. 1883년에 한성순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신문에 실린 글들이 거의 다 과학기술 얘기입니다. 거의 다. 왜냐면 당시로서는 신문이라는 것이 하는 일 뭐예요? 외국에 신기한 얘기를 전해주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또 관심도 많고. 외국에 신기한 얘기는 좀 과학기술 얘기니까. 그래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순한문이죠. 왜냐면 한동순과 순한문으로 쓰여진 신문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뉴스가 들어오고, 그때쯤부터는 이제 유학을 가는 사람이 자비 유학으로, 어떤 기회가 생기면 이제 자수로 유학을 가는 사람이 생겨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은 거기에 소개한 것처럼 변수라는 사람입니다. 변수. 그래서
구한다는 노력을 근대과학 시작을 비교하려고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 강의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본 건데 영 불완전한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그러나 잠깐 이게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면 선교사가 언제 들어왔느냐? 그 선교사가 캐톨릭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캐톨릭 신도는 처음에 누구였고 언제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서양 그리고 서양책을 그 나라 사람으로서 중국인으로서 혹은 한국인 조선인죠 조선인으로서 혹은 일본인으로서 번역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해본 것도 이 표도 거기 인쇄돼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 인쇄돼 있습니다. 예,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그래서 서양 구경은 누가 처음 했느냐 서양 구경은 그 다음에 서양 유학은 누가 갔느냐 여기 써있죠. 저 변수라는 사람이 86년에 유학 갔다고 했죠. 그러면서 유학 간 사람이 한국 조선이죠. 사실 이게 조선이라고 써야 될 건데 조선에 86년에 변수가 처음 유학 갔는데 86년에 갔다가 4년 뒤에 1890년에 그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농과대학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귀국을 할 수가 없죠. 왜 귀국을 못하냐. 이 사람이 김옥균이 따라다니다가 그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귀국했다가는 전부 반역자 그런 사람으로 몰려서 그 체포돼서 뭐 고역을 치를 테니까 못 오죠. 그래가지고 미국서 앉아가지고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성의 용역을 맡아가지고 그 모교의 도서관에 출입하면서 연구를 해서 일본 자료, 중국 자료를 공부해가지고 일본과 중국의 농업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농무성에 제출하고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10월 달에 그만 모교에 갔다가 그 캠퍼스 내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에 치워서 죽습니다. 189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은 졸업하자마자 기차의 희생물이 된다. 이런 그 비극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유학에 나도 유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내가 갔을 때 유학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김점동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여자로서 최초의 유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대에서는 이제 이 양반을 좀 높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대를 나온 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김점동은 1900년인가 학위를 하죠. 그제 이제 의사가 되죠.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최초 의사로 돌아와서 그 구조 활동을 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죽죠. 자기 남편이 결핵을 알아가면서 미국서 뒷바라지에서 졸업한 사람이 이것도 비극이죠. 이런 그 비극적인 그저 과정을 거쳐서 그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별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서재필은 또 어때? 그래서 서재필도 예를 들어놨어요. 내가 대표적으로 서재필은 미국 유학 가가지고 역시 이 사람도 그 귀국하지 못하고 그 어문쩍 대다 할 수 없이 이제 사태가 좀 국내 사태가 좀 안정돼가지고 귀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1895년에 귀국했지만 이 사람은 과학 가지고는 그런 이 사람도 의사였죠. 의학 가지고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의사로 산 것도 아니고 과학자로서 무슨 과학 보급을 하는데 기여한 것도 아니고 기껏에는 독립신문이라는걸 만들어가지고 사회운동했죠. 그래서 사회운동에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근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돌아가고 말죠. 쫓겨나다시피 돌아가고 말죠. 이런 그 과정을 겪는데 저건 그 초기에 유학생들조차 힘을 못 썼다. 게다가 한 사람도 유학생을 소개한 게 1906년에 최초로 일본 동경 제국대학의 그 조선공학과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상호라고 배 만드는 거. 여러분 지금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배 만드는 기술 이것이 1900년대 초에는 세계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최첨단 기술을 동경대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바로 돌아왔어요. 귀국했어요. 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배 만들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그런 인재가 없으니까 농상무국장까지 올라갔어요. 금방. 그렇긴 하지만 별일 없이 있다가 은치가 나중에는 충추원하 참을 비슷한 걸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 명단에 올랐을 거예요. 지금 그 친일파 명단을 별로 친일하는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건 친일파 명단은 아주 영광스럽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런 그 우리나라의 그 초기에 유
유학한 개화된 사람들이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 두 번째, 일제 과학운동으로 과학대 얘기를 하는데 어제가 과학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제가 과학의 날을 정한 이유는 1967년 4월 21일에 과학기술처라는 것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년 뒤에 저희들이 간판 닫았다고 과학의 날을 만든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역사에 훌륭한 과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모르니까 그때는 물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고치자고 애를 썼는데 언제 고치냐? 이 일제시대 34년 특히 과학의 날 행사가 과학대회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요란하게 벌어졌어요. 차가 34대가 동원해가지고 차를 타고들 사람들이 서울 시내를 소위 시내 마을이라는 걸 했죠 당시에. 일본 말씀은 안 되나? 예, 잠깐. 그래서 시내를 빙빙 도는 그런 행사를 벌리고 과학의 노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홍남파 작사. 그것도 친일파예요. 예. 그래서 김한서 작사, 홍남파 작곡. 그러다 보니까 또 이광수 얘기가 나오네요.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마지막 대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변수라는 사람이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게 변수가 여기든가 할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 변수. 요 사람 변수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보낸 보병사죠. 1883년에 보병사라고 해서 82년인가에 미국의 초대 공사가 한국에 오죠. 그저 루시어 후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온 것을 기념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보병사 그 보답하는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는 유럽까지 한 바퀴 돌고 오고 일부는 태평양을 다시 건너오고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왔는데 그때 갔던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서양 사람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일본에 왔다가 갑자기 그제 조선 사신으로 일부러 채택을 가지고 통역 겸 그제 시부름꾼 겸 이렇게 채택해서 간 사람. 저 사람 이름이 누구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몰라요? 로웰. 네, 로웰. 첫 이름이 뭐더라? 퍼시벌 로웰.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이. 퍼시벌 로웰이 그래서 우리나라 왔다가 가서 나중에는 돌아가서 뭘 했게요? 아리조나에 가면 로웰 천문대라고 있어요. 아리조나에 플렉스테프라고 있죠.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그랜캐니 들어가는 입구인데 아리조나에 거기서 저 천문대를 만드는 왜냐면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제 중에 하나는 하버드대 총장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자기 아버지인가가 그저 마사추세츠 이때 엄청난 재산을 형성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집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기 겸 일본 왔다가 조선 사람한테 이렇게 픽업돼가지고 우리를 도와준 그런 재밌는 사람이죠. 그 로엘 천문대 일부러 옛날에 미국 가서 북경 빌빌거리며 돌아다닐 때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기념하는 게 일본 사람은 자기들하고 연관되는 것 때문에 기념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유감이라면 유감이죠. 우리도 대웅대학도 돈을 많이 넣고 버는 것 같은데 저번 그런 일에 좀 돈들 좀 쓰시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변수라는 사람은 그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트레인 이제 기차에 사망했다고 했죠. 돌아가셨다고 이 양반이 있는 그 묘소에 있는 이건 옛날 빈데 이 피 뒤에 바로 그 메릴랜드주의 벨스딜이라는 데 있나 본데 벨스딜인데 가본 일이 없고 워싱턴 북쪽의 교회랍니다. 거기에 이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 옛 비가 있는데 그 비 뒤에 요즘 새로 그저 거기 이때 교포들이 이거를 비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쓰길래 내가 모르겠다고 집어왔죠. 일제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춘원 이경수 내가 일부러 거기다 써놨어요. 이 사람 친일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친일파, 가야마 미스로. 혹시 모르시면 알아두세요. 가야마 미스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무정에서. 무정에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무정의 마지막 대목에, 무정이 1917년에 신문에 연재됐던 소설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소설의 그 대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나는 교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는 생물학을 연구하랍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중에는 생물학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거 작자의 말이죠. 이광수의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형식도, 형식이 이 형식이라는 서울의, 서울 무슨 학교의 영어 선생이에요. 이 형식. 이 형식이 주인공인데, 이 형식이, 그러니까 이 형식도 생물학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다만 자연과학을 중히 여기는 사람과, 왜냐하면 당시가 1917년, 이때가 우리나라 조선의 식자들은 자연과학을 일으키지 않아가지고 이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 없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 때인데,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여기 있는 사상과 생물학이 자기 성매에 맞을 뜻하여 그렇게 작정하고 있다. 생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새 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자담하는 그네의 신세도 불쌍하고 그네를 믿는 시대도 불쌍하다. 이것이 이광수의 한탄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광수라는 당시의 최고가는 지식인이 생물학이 뭔지도 모르고 저런 생물학을 전공하겠다고 미국에 가겠다고 하는 녀석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이런 한탄을 하고 있던 것이 꼭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 전 안 됐는데 98년 전인가요? 98년 전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광수가 한 말에 그 다음에 제가 인용한 것도 또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6페이지에 그 저 6페이지에 첫 단원의 끝부분 부분 가면 1944년에 그러니까 해방되기 직전이죠. 이광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동양 사람들 전부 서양 사람들 그제 먹다 버린 거나 다 이제 화장실이나 다 치우고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탄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바로 1950년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왔어요. 거의. 그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그제 당시의 최고가는 지식인도 그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하고 그 생각한 것이 일제 식민지 시대의 우리였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과학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 대표가 김용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자세히 또 할 수는 없고 그 김용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용관은 아까 얘기했죠. 과학대의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김용관이라는 사람과 그 그룹들이 그래서 1934년에 처음으로 과학대회 행사를 하는데 그때 대규모 행사가 이루어졌고 과학의 노래를 만드는 노래 부르면서 합창단이 트럭을 타고 서울시내를 돌면서 이제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하고 그날은 라디오 방송에서 과학의 날 행사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광고를 많이 했더니 옛날에 KBS에서 그 과학의 노래를 그제 합창단을 동원해서 합창을 하는 게 한번 방송된 일은 있고 그래요. 그런 일은 있었는데 그 별로 그래서 그 과학의 날을 다시 고치자 이 사람들이 과학의 날을 처음에 한 건 4월 19일이었어요. 이틀 전. 근데 그걸 과학의 날을 고쳐보겠다고 과학기술처 나중에 과학기술부가 된 다음인지 언제인지 80년대나 이쯤에 90년 전일 거예요. 80년대쯤에 한번 간부들 회의를 했답니다. 나한테는 연락을 한 일은 없고 그런데 부결됐대요. 왜 부결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자기 부처댕긴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거보다도 그런 의심이 들어요. 4월 19일이 좀 기분 나쁜 날이라고도 볼 수 있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4월 19일이 과학의 날이 되는 것을 좀 두려워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4월 19일이 과학의 날이 왜 4월 19일이냐. 다윈의 50주기였어요. 그날이. 4월 19일에 죽었어요. 다윈이. 50년 전에. 그러니까 1943년의 50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50년 전이면 저건 50주기였을 거예요. 여간 그런 일이 있어요. 일제시대 우리 과학의 발달은 어느 정도 돼 있었냐. 내가 그 이제 옛날에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볼 일이 있어서 조사했더니 이공계를 졸업한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일본에 유학 가서 졸업한 조선인이 몇 명이냐. 204명이에요. 명단까지 제가 조사해서 만들어냈어요. 명단까지. 204명. 그 중에 박사학위를 일본에서 받은 사람 몇 명이냐. 딱 5명뿐이에요.
이것이 이공계예요. 의학하고 생물농학은 뗐어요. 왜냐면 우선 그것만 하고 나중에 또 돈 주면 더 하겠다 했는데 그 중에 그 다음에 돈을 사실 하나 더 한 번 더 준다고 해서 받아가지고는 미국의 것을 조사했더니 미국도 비슷하게 한 200명 명단이 나왔던가 그래요. 근데 미국은 더 이게 성과가 좀 적었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일본서 공부한 사람은 세계 귀국했는데 미국서 공부한 사람은 세계 귀국한 일이 없어요. 저 일제시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다르죠. 잠깐 그래서 나중에는 유럽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후에 뭐 나도 시더라고 뭐 이제 사실은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 지금 전북대 교수가 있는 그 제자가 맡아서 조사를 했었는데 잠깐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 대졸자 1위액 3명 중에 그 박사는 5명인데 이 5명 중에 제일 위에 두 사람 보세요. 제일 위에 두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이태규가 처음이고 이승기가 두 번째인데 이태규는 남쪽에 남쪽보다 미국으로 갔죠. 사실 미국 가서 쭉 활동해서 유타 대학 교수로 활동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나보다 조금 선배들 이 사람들을 그 많이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중에 그 키스트 교수 카이스트인가 교수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과학원의 과학기술원의 교수로 활동하다가 돌아가셨죠. 92년에 그런데 그 이승기라는 양반은 경도대학이지만 공학부 출신이에요. 화학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 다 화학과 화학공학인데 화학공학을 한 이승기는 전라도 담양 출신인가 그래요. 거기에 지금도 일가들이 많이 살고요. 이 양반은 북쪽으로 갔죠. 그 물리대 학장을 하다가 초기에 해방 직후에 학장을 하다가 북쪽으로 가서 이 양반은 저 비날론이라는 그런 일종의 나일론하고 사촌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섬유를 발명한 걸로 돼 있죠. 발명해서 그걸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해서 60년대 북한에서는 북조선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 오세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기여했을 거예요. 그래서 레닌상도 받고 뭐 김일성상도 받고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과학적인 업적을 세운 사람으로 되어 있죠. 박철재 박사는 박철재 선생은 이제 남쪽에서 원자력 그저 행정 이쪽에 좀 조발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셨나 본데 미국에 가서 양반 행방이 뭐 별로 뭐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이 됐어요. 그래서 해방 후 11개에서 키스트로 넘어갔는데 키스트가 생긴 것은 사실은 원자력원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한국과학의 기술 시작은 그 원자력은 1950년대 초에 미국이 원자탄으로 일본을 이제 굴복시킨 다음에 그 원자탄에 대한 그 원하는 소리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아톰 포 피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죠. 아이젠하워였던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톰 포 피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원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후진국 학생들을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유학 자금을 주고 또 원자력 이용하는 아이소토프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그런 그 방식을 그 보급을 하기 시작하죠. 소련이 그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소련하고 맞서서 그런 거죠. 미소 냉전이 심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 덕에 그 우리나라 대학이 해방되자마자 겨우 대학이 이제 생기는데 여러 대학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거기 교수되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미국 유학을 가거나 어디 잠깐 유학을 가는 일이 생기죠. 특히 이공계 쪽이. 그래서 많은 이공계 그 학자들이 교수들이 유학을 가버립니다. 나도 그 희생자라고 희생자예요. 그저 내가 그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표현했죠? 저건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 처음에 뭐 물리학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물리학을 포기하게 된 한 가지 이유 한 가지가 아니라 뭐 제일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저건 이 양반이 그제 영국에 유학을 가버렸거든요. 우리가 입학하자마자 그해 가을일 거예요. 왜 우리한테 강의를 한 일이 없어요. 그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방학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뭐 역시 뭐 모르는 건 마찬가지고 피차 모르기로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이 다 모르기로 그냥 일관하는 강의실이니까 그럼 뭐 교육이 되겠어요? 그런 상태가 요즘은 아무도 이제 어느 대학도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50년대 대학이라는 게 그랬다. 제가 57년 입학인데 1957년 그래가지고 61년에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할 때도 없고 취직할 자리는 취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험 봐서 제가 시험은 그때까지 잘 붙어요. 시험 보기만 하면
대조선일보 학교 가는 거를 조선일보 기장하다가 그것도 못 적응 못해가지고 때려치고 미국을 그것도 미국 갈래가 아니라 아까 한 것처럼 그 친구 놈들이 반쯤에 미국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남들 가는데 나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그 과학사 하겠다고 그랬더니 기특하게 생각한 양반이 이제 미국 교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 오면은 학교 튜이션 안내도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튜이션 스칼러십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는 하나도 안 내고 공부를 했죠, 대학원을. 그러나 학비 안 낸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접시 닦는 일은 없고 저건 그런 마구잡이 일을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버텨서 미국에서 10년 걸려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죠. 잠깐,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이라는 것은 원자력 유학과 우주선 유학. 왜냐하면 우주선은 제가 57년에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죠. 그해 57년 10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퍼트닉 발사 있었죠. 1957년 10월 4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에 나서죠. 그래서 그 덕에 미국에서 수많은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돈을 이공계에 돈을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그 많은 돈 중에 일부가 그 어시스턴십이라는 것, 조교급을 줘가지고 그 많은 내 친구들이 그 유학을 가게 됐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 선생님들은 그 시절을 보면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내 선생님들은 원자력 유학을 갔고 내 친구들은 스포트닉 우주선 유학을 간 셈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그 과학의 토를 닫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그저 자산이 돼가지고 거기 유학생 수도 좀 밝혀지고 몇 가지를 써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1965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래가지고 66년에 생긴 것이 키스트라는 기구죠. 그래서 키스트라는 과학기술연구소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최영석 박사가 그 소장이 돼가지고 그 세계를 돌면서 세계에 뭐 미국과 유럽 조금 있지만 돌아서 그 유학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키스트를 중심으로 귀국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과학다운 과학을 보급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국전유학과 월남전과 그래서 그 키스트를 만든 것은 월남전 덕분입니다. 월남전에 우리가 가담하기로 하자 미국에서 고마워가지고 당시에 잔슨 미국 대통령이 랜든 잔슨 미국 대통령이 사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고 돼 있어요. 그저 과학사 연구하는 내 후배 제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해가지고 너희 나라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 당시 골치 아픈 문제 하나가 후진국의 그 머리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가지고 귀국하지 않거든요.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두뇌 유출. 그 두뇌 유출 문제로 미국이 골치를 썩고 있을 테니까 두뇌 유출 문제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어떤 좋은 제스처를 좀 쓸 필요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보시면 금방 여기 누군지 아시겠죠. 박정희가 이게 최영석 박사가 이제 소장이고 이 과학기술 키스트 과학기술 연구소의 기공식이 그 여기는 분명 잘못된 거죠. 여기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박정희가 뒤를 보고 있죠. 누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누구예요? 여기 저예요. 이 한국 과학 기술의 시작이 키스트로 잡는 게 당연하죠. 그 기공식에 내가 갔었거든요. 박정희 뒤에서 박정희가 쳐다보는데 일로 나오라고 하는데 라고 했을 것 같죠. 저건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 기술 시작을 그렇게 잡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